안녕하세요. 올해 6살, 8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둘 다 어린이집만 다녔고 한 아이는 곧 졸업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만 해도 그곳 시설은 어떤지, 또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부모의 보호를 떠나 기관에서 지내는 것이니까요. 감사하게도 여러 선생님의 돌봄과 가르침 덕분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틈틈이 배워서 이야기해주는 지식적인 내용들도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부모로서 저에게 아이들의 어린이집 시절은 대부분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인데요.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과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기에 이제 뭐라 말할 수 없는 지점도 있지만 왠지 제가 부모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종종 찾아오는 좀 갑작스러운 헤어짐의 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지만 조금은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으로는 친구들끼리 끈끈하고 안정감 있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이유를 물어보면 교육 때문에 옮긴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과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모의 판단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지 않을 텐데 졸업을 1-2년 앞두고 굳이 옮긴다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당장 옮길 수도 없고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편하게 옮길 수도 없으니까 그저 고민을 한켠에 내려놓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부모로서 유보 통합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관련 정책을 다루거나 만드는 사람들,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낸다는 것이 좀 섣부른 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다만 영유아를 키우는 당사자로서 유보 통합이라는 이슈를 가끔씩 곁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이 논의의 대부분이 교사의 자격 문제로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방조하는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민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유보통합 이 네 글자만 온라인 기사로 떠도 그 교사의 자격에 대해 논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는 댓글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공공은 사립을, 유치원은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은 유치원을,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을 비난하며 이 문제를 소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의 핵심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차별 없는 배움과 행복의 권리는 논의의 한켠으로 밀려납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가는 날선 말들, 자격 싸움, 서로를 향한 비하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다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한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결과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안감조차 조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배우도록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어느 부분에 보완점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시야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 영유아가 많기나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주제를 두고 한 사람의 부모로서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를 비난만 하지는 맙시다. 문제와 오해는 풀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다 좋은 길이 있다면 합의점을 찾아 길을 만들면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서로 상처 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매일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싸우면서 아이들에게는 다투지 말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뿐이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관용과 경청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실제로 시행할 생각은 없으면서 여전히 여론과 댓글의 추이만 지켜보며 이 사안을 또 하나의 정쟁 이슈로 삼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이슈거리가 되게 할 만큼 부모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치권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문제를 교사 개인,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서로 싸우게 두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부모, 교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주시길 부모 당사자로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